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사이는 너나 할 것 없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 국가와 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처치의 공의와 공평과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꽉 들어차서 속으로 곪은 것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 전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조직과 체제를 바꿔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먼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정치인은 사회 불안의 원인을 학생 시위로 돌리고 학생들은 정치인의 불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에 밝고 맑고 환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찌 사회적 악을 없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불의가 있는데 어찌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모두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먼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힘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죄악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뿐입니다. 이런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삶에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바르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을 잃은 사람은 내일을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는 꿈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는 꿈은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의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킴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은 불안과 공포와 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불안과 공포에 꽉 들어차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심지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목숨 바쳐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새 신으로 우리 가운데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죄와 정욕으로 굳어진 마음, 불안과 공포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건 생활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취하면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로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116절 이하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계시고 세계 55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꾸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 그만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어떤 평신도 자매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목사님의 목회를 그만두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니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신을 꽁꽁 감고 있던 무슨 천이 몸에서 확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순식간에 눈이 밝아져 자신의 어리석음이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사업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여 마귀가 갖다 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범사에 축복이 넘쳐나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도 부패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아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는 승리자들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새로워져야 이 나라 이민족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믿음 생활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